Boy next door. Boy next door. 안녕하세요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Who's there? Boy next door. 안녕하세요. Boy next door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됐는데요.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네! 보여드리고 가시죠. 보여드리죠! Let's go! 너 때문에 Let's go! Let's go! 이거 챙겨 싫다던 너 때문에 벚가사는 처음 헤어지고 그 복잡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. 아, 네, 제가 우리 청개구리 없이 한번 아, 네, 바로 가야 나오잖아 이건 진짜 나오잖아 갑시다 5, 6, 7, 8 역시 보이넥스의 최고의 장점은 팀워크와 멤버 사랑이 아닐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저도 생각해요 뭔가 합의 철 속장에 모래 뿐이야 그 차를 같이 타면은 그 옆자리 이렇게 안, 이렇게 끼어져 있는 성우 어깨 자꾸 다 저를 건드려가지고 나 뒷자리 두 자리 남는데 타면은 성우 형이랑 같이 타면 어깨가 계속 껴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좌우로 있을 때는 혼자 앉히는 근데 만약에 제 옆에 운하기가 앉았을까 그러면 저는 제 어깨에 내어줄 마음이 있었어 지금이라도 내어줄까 이안, 이안 씨. 태산이 아닌가? 이안이랑 태산이 아닌가? 어. 아니 근데 태산, 태산이가 진짜 애기야? 어깨 좀 넓어 야, 야, 이거 넓은데? 오, 다르네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건가? 이렇게 하는 건가? 이게 맞나요? 아 이게 맞아요? 이게 맞나요? 혜연이는 제가 지킬게요 로우도 되지 조용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반응 안 나와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이가 한 게 이한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기한 와우 와 너무 잘 나온다 와 카메라도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전 태산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워킹 좋다. 오!
치명적이야. 오, 오, 치명적이야. 버터남. 와, 버터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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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마지막 김낙 뭐야? 안 돼. 마지막 내가 야, 나 생일 축하한다. 야, 나 진짜 생일 11월 29일이에요. 11월 29일이야? 아, 12월로 들었다. 야, 나 11월 29일. 야, 생일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몰랐어. 해피 버스데이 또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이시나요, 이 사진? 이 둘 중에 하나를 형들에게. 자, 골라주세요. 재현이 형, 선택은? 이거. 아, 보이는구나. 아, 진짜 안 보여. 근데 뭔지 모르시죠? 자, 이제 카메라에 그 사진과 같은 포즈를 치르시면 돼요. 싫어? 무슨 소리야? 여러분, 형의 새로운 모습. 이 사진을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.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. 이걸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자, 미션 성공. 아니요. 태산이. 네. 그럼 카메라 정지 해봐. 이거였습니다. 아니, 지나가는 거 맞잖아요, 이거. 아니라고요. 자세히 보시면 포옹이에요, 형. 우리 그럼 포옹을 한번 더. 성공.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. 이걸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그럴 줄 알았어. 아, 뉴형. 뽑아주세요. 이건 뭔데요? 아, 그럼 궁금해 하자. 뽑았습니다. 자, 이거를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. 못 봤어요. 이거를 하라고요? 아니, 스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보내도 해줄까요?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저 해줄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. 아니, 저 해줄 수 있어요. 아니, 괜찮아요. 아니. 굉장히 잘 나왔네요, 역시. 이렇게 모든 형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. 아, 이한이 형 빼고 다 쿨하게 해주네요. 이한이 형 너무하다. 자, 어쨌든 미션 컴플리트 성공! 난 이제 안 돼? 왜? 너 역할 맡아야 돼? 저 조명도 너무 예뻐가지고. 근데 얘들이 애들이 살려주긴 한다. 영상에 얘들이 진짜 잘 살려줘가지고. 특히 이제 멋같아 할 때 다 멋같아 라는 딱 그 타 비트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조명이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 빡 바뀌는데. 이게 진짜 마지막 왔어. 갑니다. 네. 갑니다. 괜찮나요? 셀카도 안 찍어요. 이걸로 저 셀카 못 찍어요. 아니, 제가 못 찍어요. 제가 못 찍어요. 어, 너는 잘 찍는 거 맞아요? 나도 잘 찍어요. 제 경험상 이한 씨 잘 못 찍던데. 아니야, 하나, 갑니다. 세로로도 찍을까요?
렛츠고! 어떻게 할래? 녹아내리자! 진짜 녹았다! 우와! 마가린 거네. 마가린! 야, 오따 마가린! 움직여! 빨리 앞으로 와! 잠옷 같아 리액션 누르면 삽입한 것 같아. 그냥 누르면 나와. 띡! 오에! 큐! 우와! 으에! 아, 장난이야. 아, 귀여웠어. 귀여웠어. 현실 봐. 아, 장난이지. 아이, 귀여워! 비하인드에 올라가면 준수아! 준수아 끝났습니다. 진짜 여기 나올 때마다 배워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카메라 앵글에서 내가 이 각을 썼을 때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갈 수 있고, 제스처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지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는 보이넥스도가 되겠습니다. I love you, I love you. I love you.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진짜 love you. 너무 잘 나와요. 최고. 3점 하지 말. 고생하셨습니다. 아. 스튜디오 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눌러. 뿅뿅.